시험지 출제 유형입니다. 예, 시험지 출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크게 두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그두 가지는 뭐냐면 역시나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영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들.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영학적 마인드를 물어보는 문제는 염두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그냥 상식을 물어보는 거. 예, 상식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경영 이론을 물어보는 문제는 뭐 단답형.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이제 계속 지문으로 깔아놓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역시나 계산한 형태들. 이제 그런 문제들 다양하게 경영학 이론들을 물어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적 마인드. 다시 얘기해서 뭐 경영학적 상식. 경영학적 상식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서술하는 형태로 문제들이 구성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무사 1차 시험 전체적인 비중을 보게 되면 사실은 경영학적 마인드 또는 상식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쪽보다는 양가로 1번, 경영학적 이론들을 물어본 쪽에 대한 문제들이 훨씬 높은 비중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때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하는 원칙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경영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 걔네들은요, 뭔가 기준이 있죠. 기준 여러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법전이라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갖다 이 법전과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경영학은요, 아쉽게도요, 경영학전이 없어요. 그냥 그 객관적인 사실을 누가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각자 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그 경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본 논리들, 객관적 기준 같은 거딱 세워 놓으시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빈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경영학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요, 그 경영학은 실용학문이자 완전한 의미의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용학문이자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적 이론 중에 항상 이래 이건 없어요. 예. 항상 예외가 벌어질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떨 가능성도 조금 있냐면 어떤 문장 어떤 객관 시험 보시는 거니까 일단 일제 지금 1차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문장은요. 이 문제에 들어가면 O지만 다른 문제에 들어가면 X가 되는 문장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면서 조금은 유연성 있는 대응, 예. 그런 것들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여수사 정말 그 스킬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 그세 번째 표현 형태 보게 되면 극단적인 표현은 부정적 접근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혹시 문제를 보셨는데 거기 모든 항상 뭐만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실 때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들을 풀어야 되는 거지 이 스킬을 무조건 정연한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스킬은요 정말 문제를 다 푸셨는데 모르겠을 때 예, 그때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뭐든 항상 뭐만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경영학은 완전한 사회과학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항상 뭐만 같은 표현들은 사실은 출제자 입장에서 틀린 문장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스킬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뒤집으면 어떤 얘기는 대부분 오가 될수 있을 거냐면 일반적인 표현이요. 뭐 저도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또는 통상적으로 또는 뭐뭐 등이 있다 또는 뭐뭐일 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라는 표현들이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출제자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 강의하면서 그 어떤 얘기를 좀 종종 드리긴 하냐면 저는 사실 그 수험생 입장에서 강의하기보다는 출제자 입장에서 강의를 해요. 왜? 시험은요, 수험생이 출제자 입장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 대한 얘기를 종종 드리는데, 뭐 노무사 시험뿐만 아니고요, 출제자가 어떤 시험 들을 때그 가장 불쾌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문제를 냈는데, 오 이제 걸려요. 그거만큼 불쾌한 게 없어요. 예. 자기 딴에는 정말 그 심혈에서 문제를 냈는데 이제 걸렸을 때그 불쾌함만 한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출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떨 거냐면 그 불쾌함을
사전에 봉쇄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절차는 뭐냐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들어왔어. 이렇게 돼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 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뭐 등이 있어. 뭐뭐 등이 있다는 건알수 있는 거잖아요. 뭐뭐 할수 있어.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문제상으로 등장한다라면 그런 내용들은 그냥 오의 느낌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또 역시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제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은 부정적으로 접근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문장이냐면 뭐뭐이다, 뭐뭐이다. 단 뭐뭐는 제외한다. 라는 문장이 써졌다고 가정하자라고요. 그러면 구출자가 뭔가 사적을 붙였을 때는요. 어떤 언어일까요? 틀린 문장을 옳은 문장을 만들기 사적으로 붙일 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뭔가 의도가 들어갔다면 대부분의 출제자의 의도는 뭐가 될 거냐면 틀린 문장을 만들기가 의도예요. 네. 그러니까 문장 잘 써놔서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빼는 듯한 그런 문장을 썼다면 분명히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의도는 절대로 긍정적인 의도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제외하는 듯한 문장을 쓴다면 그건 조금 부정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역시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약간의 유연성 있는 그 적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내용이 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크닉을 쓰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닌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테크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네 번째 거 보시게 되면 뭐라고 쓰셨냐면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어떤 케이스냐면 역시 문제 형태를 보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장이 보여지냐면 방향성을 표시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해 증가해. 한 형태의 문제들이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출제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왜 출제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냐면요. 객관식 문제니까 틀린 문장을 무조건 양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장 양산에 가장 좋은 건 증가를 감소로 바꾸든가 감소를 증가로 바꾸면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이의제기 걸릴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장에 등장하게 되면 뭐 하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꼭 확인하시라고요. 그 증가와 감소에 대한 방향성에 맞게 쓰여져 있는지. 왜냐면 출제자가 무조건 틀린 문장으로 증가와 감소되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증가나 감소했을 때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제가 고려할 거니까 그런 증가, 감소, 이게 증가하면 이게 감소해, 증가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면 분명히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내용은요. 사실은 시험장에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양을 공부하실 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뭐가 이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증가하면 이게 감소할 거고 증가할 거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 두십시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대꾸적인 문장입니다. 다시 해서 어떤 문장 형태냐면 A는 B고 C는 D다. 라는 형태의 문장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장 형태를 출제자가 썼어요. 역시나 뭐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세요. A와 C를 바꿔놓든지 B와 D를 바꾸어 놓든지 하는 거에 대한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으세요?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이 강의를 지금 오신 거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수험 공부는요. 철저하게 출제자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자가 되고 지금 문장을 A는 B고 C는 D다라고 썼어요. 당연히 어떤 욕구가 느껴지실 거예요. A와 C를 바꿔놓든가 B와 D를 바꿔놓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나 A는 B고 C는 D다라는 문장이 혹시 출제가 된다면 역시나 뭐 할까? 무조건 틀리다고 가져가시는 문장은 너무 위험하고요. 그게 안 바뀌어 있는지 바뀌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고요. 확인하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험 문제에서 해답 접근할 유형이 될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얘기고요. 마지막 얘기 뭐냐면요. 이걸 다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냐? 모르겠어요.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문제 번호를 읽으셨고요. 지문 다섯 개가 다 읽으셨는데 확실한 건 한 가지예요. 까만 건 글씨고요. 하얀 건 종이예요. 그거 말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또는 다섯 개 질문을 읽으셨는데요. 1번하고 4번이 아닌 건 알겠어요. 2번, 3번, 5번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공란으로 두실 거예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굳게 믿고요. 당연히 뭐 하실 거예요? 찍으실 거잖아요. 찍으실 거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 종종 뵈냐면요. 찍는데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네. 물론 이제 그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수험쪽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 찍으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찍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일단 아는 문제들 다 푸시죠. 그쵸? 그리고 그 푸신 문제들 가지고 뭘 만드세요? 그 바쁜 시험장에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만드세요.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고, 3번이 몇 개고, 4번이 몇 개고, 5번이 몇 개지를 그리신 다음에 가장 빈도가 낮은 걸 찍으셔야 돼요. 동의하시잖아요. 그쵸? 그 방법을 제일 많이 쓰세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 방법에는요, 두 가지의 오류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오류, 왜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두 가지 이유인데,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도수 분포표에 신뢰도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도수 분포가 신뢰도 높으려면 나머지 문제가 다 정답이라는 가정이잖아요. 보장할 수 있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사실 이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냐면요.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정답에 대한 밸런스를 맞췄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저는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제 경험을 보고요. 따로 제 주변도요. 그 객관식 문제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사람들 다 봐도요. 시험 문제를 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출제하던 어떤 한 세트의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저 올해로 제가 액면이 얼마나 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고등학교 이상의 연령층을 상대로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게 올해 17년째거든요. 예, 17년째인데요. 그다음에 수험 쪽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건 올해로 16년이니까 12년 됐네요. 예, 수험 쪽에서 강의가 12년이 됐는데 한 번도 한 세트의 문제를 다 내고 나서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빈도를 체크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옳지 않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그런 걸한 적은 있어요. 그 문제 뭐 25문제면 25문제 한 문제 싹 세트 내놓고 나서요. 전체적으로 정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답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뿌듯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정은 옳지 않은 가정이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도수표를 그리는 문제는요. 문제 하나 찍게 너무 많은 시간 쓰시는 거예요. 찍는데 공을 들이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찍는 거엔 공을 들이지 마시고요. 시간을 세이브하셔야 되는 거고요. 차라리 다른 문제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가장 좋은 방법 뭐냐면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요. 그냥 시험 보는 날 당일 아침에요. 시험장 가실 때. 원칙을 세우세요. 무조건 원칙을 세우세요. 그냥 나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이거 2번으로 찍을 거야 하는 행운의 번호 하나를 품으세요. 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섯 개가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모르는 경우 생기잖아요. 뭐두개 갖고 헷갈리는 거, 세개 갖고 헷갈리는 경우들. 그런 경우에도요 원칙을 세우세요. 그냥 뭐 가장 앞에 걸 찍는다든지 또는 가장 뒤에 걸 찍는다든지 하는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대로 그냥 찍으시는 거지.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찍는데 공을 들이는 것만큼 바보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만 습관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